리미트 1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다. 얘는 리미트 x는 무한대로 할 때, 뭐야, 가우스가 있네. 가우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식으로 써 있다. 그럼 가우스가 나오면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몇 가지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가우스 a가 있으면요, 이 식은 항상 a 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a-1보다 크다. 이렇게 가정해서 극한일 경우에는 이 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a 가우스, 리미트 가우스는 리미트 a-1.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구해주면 대체로 어떤 값이 나오냐면 얘랑 얘랑 같아. 그래서 이게 는이 되는 거야. 리미트를 할 때는 크다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값이 나와서 그 값이 이 값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가우스 안에 있는 식을 앞에 문제에서처럼 특정한 그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바꾸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었지? 아까 뭐 n분의 x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이 x의 값을 k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뭐 3k 플러스 a 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아까는 n이 아니라 3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가우스 n분의 x다. 그러면 얘는 n k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숫자를 대신에 푼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 366번도 비슷한 방법을 풀어보겠어요. 얘는 문제가 어떻게 되지? 얘는 가우스인데 가우스 안에 루트가 들어있어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식을 쓸때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가우스 식이 안에 있고 이거 식을 오른쪽 얘는 항상 뭐보다 크고 그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작거나 같을 때는 가우스 값은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루트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근데 이쪽은 리미트 이거보다 1이 작아야죠. 그래서 루트 너무 크게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할게요. 리미트 루트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한 다음에 어디다 마이너스를 해주냐면 요식보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요. 이걸 정리해서 곱해줘야겠어요. 정리해서 곱해주려면 어떻게? 이거는 복잡하다, 그치? 식이? 정리해서 곱해주려면, 이 아니구나. 곱해줄 필요 없구나.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무한대꼴이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곱해줄 필요 없이 얘는 분모 분자에다 x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1분의, 루트 4, 마이너스 x분의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루트 x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리미트 여기 x분의 1분의 루트 4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사실 루트 x는요 약분해서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될수 있어요. 루트 x분의 1.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 0 그래서 여기는 2의 값이 나오죠. 여기도 0, 0, 0 그래서 2의 값이 나와. 그래서 얘는 그래서 결국 요 값도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우스가 나왔을 때 부등호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푼다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가우스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a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넣어서 푼다. 그리고 여기서 식자로 대입을 할때이 가우스 이 여기에 루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대입한다는